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산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산 고북면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근로자 3명이 확진된 데 이어 9일 오전까지 9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서산시는 해당 공장과 거주지에 대한 긴급 방역을 마쳤으며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 중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충남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인 7일과 8일, 154명이 확진됐는데요. 8일 기준 충남도 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5,46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7일 하루에만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4일 천안 외국인 근로자와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 감염 등으로 하루 80명이 확진됐었는데 약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천안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 31명, 당진과 논산이 각 20명, 서산 14명 등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천안과 아산 두 지역 모두 초기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개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가 낮은 영향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했는데요. 충남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충남 12개 시군은 기존 3단계가 오는 22일까지 연장됩니다. 대규모 해수욕장이 있는 태안과 보령, 서천 세 곳만 현행 2단계가 유지되는데요. 휴가철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낮은 단계를 적용한 이세 지역도 마찬가지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매장 운영이 제한됩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관련해서 보도국 정선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